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더군요. 어우, 정우영이 짧게 주고 도안리 챔피언스 연결. 수도 좀. 야, 이게 패스가 좋아. 진짜. 아, 이거 보세요, 지금. 야, 정우영 선수의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네. 벼락같이 나서서 이제 상대 볼을 끊어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여기에서 안 따라가는 선수들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레고치 예. 선수도 포스트에 부딪힐 것이라. 첫 번에 터치를 할 때는 늘 당연히 골을 넣고 싶은 생각이 첫 번째이지만 기분이 좋고요. 야, 이 타이밍도 너무 좋았고 터치가 무엇보다 좋았고요. 아, 네. 수, 공격수보다는 수비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서. 자, 정우영 도안리츠 슛! 자, 그대로! 네, 이번 할 수 없었던 크로스였고요. 아, 이 과정은 네, 정말 보기 좋았죠. 지금도 바운드인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그러네요. 정우영. 자, 주고 다시 정우영 오른쪽 연결합니다. 그 원정 두 경기에서요. 두 경기 연속 다섯 골씩을 실점을 하고 있고요. 어, 막 물론 실점도 변수가 되겠지만 오! 자, 그래. 굉장히 좋은데. 자, 정우영. 필패스 연결. 도안리츠. 넘어졌습니다. 자, 자, 플로리안 카인츠입니다. 카인츠. 반대쪽에 많이 나가 있고 펜츠가 쪽으로 연결. 오, 자. 자. 오, 자,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고 정우영이 왼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오, 자, 자, 정우영! 정우영이 드디어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야, 지금 사이드로 빠져나갔던 움직임이 너무나 좋았고 지금 라인을 옵사이드가 되지 않게 정확하게 맞추면서 패스가 들어올 때 터치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슈팅까지 완벽했어. 아, 여기에서 그레고르치가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우 선수 여기서 움직임도 너무 좋았고 자 온사이드였고 네. 터치 너무 좋았고 자 여기서 야. 아 오른쪽 구석을 타고 든 그야말로 화살처럼 날카로운 슈팅이었습니다.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네, 네. 더할 나위 없는 군더더기 없는 완벽했던 득점이었습니다. 왼발 슈팅이었는데 네. 지금 골키퍼와 이제 오른쪽 포스트 사이 구석을 아주 정교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자, 티게스가 가운데 있습니다. 왼쪽에 플로리안 카인츠가 있고 자. 오른쪽에 랜턴 마이너 쪽으로 줬습니다. 마이너 반대쪽! 오. 이번에도 블랙킹 잘 맞고 공격수도 자 반대쪽! 오! 오! 들어갔어요! 그레고리치! 그레고리치의 추가골! 2대5로 앞서가는 타이브레이크입니다. 야 이번에도 이 빈터 선수의 정말 날카로웠던 크로스였고요. 상대가 간직을 이제 당했거나 제가 당했을 때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끝까지 마무리를 쳐서 자 지금 한 선수가 쓰러져 있고 어쨌든 VR이 때문에 거기에 판단을 맞춰서 저는 끝까지 장면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제 터치를 할 때는 늘 당연히 골을 넣고 싶은 생각이 첫 번째이지만 이제 빠르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어시스트 장면에서는 저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선수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욕심부리지 않고 패스를 더 골과 어시스트 둘 중에 하나 뽑으라면 혹시 어떤 걸 뽑아주실 수 있는지 당연히 골이 10일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엄청 많은 것을 알진 못했지만 사람으로서도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고 정말 너무나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원하시고 조금 더 수비적인 부분이나 공격적인 부분이나 세밀하게 선수들한테 맡기고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자신감을 많이 주시는 일단 이렇게 1등으로 아쉽게 져가지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아쉽고 팀적으로도 아쉽는데 바이올린 미는 상대로 경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요. 일단 저희가 있었던 팀이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고 싶고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격하게 이렇게 이겨가지고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경기를 찾아뵈 주시고 그리고 경기 끝났을 때 연락을 해주시는 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더 많은 경기를 뛸 수 있게끔 더 노력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TVN 스포츠 1주년 축하드립니다.